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마이크 프리입니다. 네. 네, 마이크 프리. 아크트론의 모델이고요. MP73V2라는 모델이에요. 이걸 알크트론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요. 아크트론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가격은 30만 원 초반. 네네. 싱글 채널 마이크 프리 앰프로 딱 노브 두 개 있고 꽂는 거 앞에 하나 있고 뒤쪽이 있고 이렇습니다. 요즘 기타 이펙터 하나 정도 사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뭐 30만 원대 워낙 많으니까. 원 채널 마이크 프리 앰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된 시그널 라인으로 마이크 인풋, 라인 인풋, 라인 아웃풋을 위한 별도의 트랜스포머가 되어 있다 보이고요. 이쪽이 이제 DI 꽂을 수 있게 5잭 인풋이 있고요. 이쪽에 인스트루먼트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인과 아웃풋, 페이즈, 48V 팬텀 파워, 그리고 여기 마이크에 따라서 옴 선택할 수 있게 300이랑 1200옴 나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인서트 있고 이쪽에 이제 게인 레벨 보실 수가 있고 전원 버튼 있습니다. 네, 다양한 버튼과 노브를 이용해 시그널을 조정한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강철 캐비넷이라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상품 설명으로 줄여놨어도 여기 딱 보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 네. 바로 위에 AC24V 전원부 있고요. 라인 아웃풋이 이쪽에 55잭과 캐논잭으로 둘 다 제공이 됩니다. 인서트 리턴 샌드 있고요. 그리고 라인 인풋이 있네요. 마이크 인풋도 이쪽 뒤쪽에 캐논잭 꽂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특징 보면은 뭐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아웃풋 시그널의 깨끗함과 투명함을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직접 꽂아서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서 하는 거의 차이를 볼 텐데 이 요새는 그 어차피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한다고 마이크 프리앰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인터페이스 자체에 프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 프리를 따로 굳이 쓰지 않아도 인터페이스를 좋은 걸 쓰신다면 거기에 있는 프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오늘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노 프리, 프리가 아니고 듀엣에 있는 기본 프리와 추가적으로 구매한 엑스트라 프리의 비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 전환 가능 스위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 있고요. 뭐 설명은 이게 답니다. 너무 기본 얘기만 딱 나와 있어갖고 네.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봤고요. 만약에 이게 사운드가 듀엣 정도의 이제 가격대에 나름 꽤 괜찮은 퀄리티를 가진 이 인터페이스의 프리앰프 기본보다 더 괜찮은 소스가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겠죠. 30만원대 그래서 저희가 아까 건우한테 계속 이거 사라 너 이거 사라 계속 했는데 아 샀다고요 그래서 건우한테는 니브가 있다 딴 거 샀다고 해서 건우가 이제 안 그래도 뭐 니브 얘기를 아까 좀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니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니브 정도가 없는 분이라면 네.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미리 녹음해 놓은 밤양갱을 가지고 네.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미리 녹음해놨고요. 네. 214 마이크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네, 오클색 처음은 듀엣부터 들어볼게요. 네, 듀엣입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잘 들은 밤양갱 네, 뭐 괜찮아요. 훌륭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음 아크트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잘 들은 밤양갱 뭔가 이게 더 좋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뭔가 좀 더 힘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드라이 드라이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드라이고요. 214 그리고 듀엣입니다. 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잘 들은 밤양갱 네 듀엣과 214 그리고 아크트론과 214입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잘 들은 밤양갱
좋습니다. 오, 그냥 단순한 볼륨의 그 뭐 지금 볼륨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네네. 볼륨 차이라고 볼 수 없고 미들 대역이 훨씬 더 풍성하고 따뜻하고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소스별 비교요. 기타만 네. 214 듀엣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아크트론. 그 제가 프리 같은 거 좋은 거 쓰면 기분 좋게 마른 소리 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기분 좋게 마른 소리 나면서 그 소리 질감이 탁 어디 부분에서 올라오면서 그 아무래도 믿을 때가 조금 강조되는 네, 느낌도 있고 그 탁 그 존재감이 올라서는데 근데 거기서 뭐 기름지게 난다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마른 듯한 느낌 나는 게 있는데 얘도 지금 그런 느낌 나고요. 저는 네. 사실은 기타도 기타인데 보컬이 어떻게 확 달라졌어가지고 궁금하긴 네. 하거든요. 보컬도 드라이 들어볼게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그렇죠? 이 듀엣이고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믿을 대역이랑 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분 좋게 마른 게 딱 들리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명료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더 올라가게 들리고 맞아요. 네. 근데 듀엣프리도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좋아요. 네. 충분히 좋고 네. 그러니까 듀엣이 오히려 그런 너무 미들이 당겨져 있지는 않지만 약간 공간감은 좀 더 느껴지고요. 뭐 요 프리 뭐 물론 우리가 프리를 또 당겨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꽉 차 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에서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100만 원에 근접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뭐 굳이 네.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맞아요. 딱 정확합니다. 50만 원 언더의 인터페이스라면 한번 50만 원에 인터페이스면은 이거랑 비슷한 걸 가려면 이제 뭐 이걸 팔거나 하고 100만 원짜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이 인터페이스랑 이미 뭔가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좋다. 그죠. 마이크 조금 아쉽다. 그럼 요 정도 프리. 맞아요. 네. 맞아. 그리고 막 인터페이스가 50만 원짜리인데 뭐 또 막 프리를 막 갑자기 막 200만 원짜리 막 이렇게 살 필요는 또 없으니까. 실제로 바보 같은 소비죠. 네, 맞아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소비고. 그렇기 때문에 은총 씨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전후의 인터페이스의 프리 퀄리티라면 당연히 구매를 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거보다 조금 아쉬운 수준의 사운드 셋업이라면 지금 충분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 이상급의 뭐 프리가 장착이 된 그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으시다면 이 아크트론을 썼을 때 그렇게 크게 체감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듀엣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뭔가 어떤 더 막 샤해지거나 뭔가 막 밝고 엄청 깨끗해지거나 이런 느낌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수율이 좀 더 꽉 차는 느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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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가 조금 더 내실 있게 믿을 때 여기 좀 꽉 차는 그쵸. 느낌. 그래서 그 뭔가 이제 먹을 때 씹는 맛이 좀 더 풍성하다 정도. 정도로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래알 사이에 물 채워 주는 정도. 맞아. 빈칸 채우는. 빈칸 채우기. 네. 그래서 좋습니다. 뭐 지금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 하기에 지출이 좀 있다. 근데 이펙터 하나 정도 살 돈은 있다. 내가 지금 쓰는 장비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100만 원 언더 조금 더 많이 언더 거기에 장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말해서 뭐 내가 쓰는 이 보컬 녹음이 최종 아웃풋으로 뭐 어떻게 해서든 이걸로 하겠다면 모르겠으나 네. 그거 아니시면 뭐 딱히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기타리스트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좀 약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타 소리를 조금 더 많은 바리에이션을 주면서 뭐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까 은총 씨가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가격대 그 정도 생각해서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프리로 우리가 여기서 소개의 목적 조금 더 풍성한 미들이라든가 그렇죠. 약간 선명한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가격대에 충실한 기능을 해주고 있다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크트론의 MP73V2 싱글 채널 마이크 프리앰프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